아직 준비 중이신 것 같네. 한번 여쭤볼까? 그래? 사장님, 저희 예약했었는데 아직 준비 덜 됐나요? 저희 알바생이 오늘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교회 다니거든요. 뭐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저희 성남 산성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저도 거기 교회 다녀요. 네? 이런 의원이 역시 교인끼리 뭐가 통하나 봐요. 그러면 제 서비스 많이 챙겨드릴게요.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식당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먹을까? 그래? 여기서 먹자. 그래. 사장님 두 명이요. 네. 메뉴판 하나 갖다 드려요. 우리 뭐 먹을까? 이거 커플 세트 1 먹을래? 세트 1? 응. 그래? 이거 먹자. 사장님? 네? 커플 세트 1 하나 주세요. 네, 커플 세트 1 하나. 네, 스무살 번에 커플 세트 1 하나. 잠깐.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도 좋겠는데? 그러게. 너무 좋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데리고 와도 좋겠다. 결혼?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한다고? 오빠, 옛날 사람이야? 요즘에 누가 결혼을 해? 우리 결혼해서 애 낳고 막 그렇게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걸? 또 말씀 얘기한다. 결혼하면 뭐가 좋다고? 여봉보, 친구들 왔어? 뭐? 물을 마시러 간다고? 정수기 먼저 누르다 손가락 부러지면 어떡하라고! 우리 결혼할까? 내가 그거 부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셨는데 그거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먹기 전에 기도를 해. 봐봐, 그렇게 친하게 기도한 사람 오빠밖에 없잖아. 이렇게 친하게 아니 저에게 맛있는 일을 감사합니다. 대단히 기도드립니다. 오빠, 자꾸 나가서 춤을 춰. 또 좋은 일 있어서 몰라. 알겠어. 오빠, 내가 찾아가는데 여기 주말에 한번 가는 거 어때? 주일에? 여기 주일에 안 한대. 주일에 안 하는 거라고? 안 한다는데. 아니 주말에 안 하는 데가 어딨어.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안 있어. 여보세요? 아
사장님 주인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누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사장님 믿음이 투철하신데. 하긴 주인에 누가 교회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야? 안 하는 데가 있었네? 봐봐, 안 하는 데 있다니까. 야, 밥이나 먹자. 하! 맛있네. 오빠! 이게 무슨 노래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노래야? 오빠는 왜 또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 이 노래 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신 찬양인데. 완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무슨 맛을 산다는 거야. 이 노래 좋아하는 오빠는 뭐 농구가 꿈이야? 나 농구 남친 싫어! 아니 농구가 꿈인 게 아니라 노래 가사에 뜻이 다른 게 다 있어. 그게 뭔데? 말해봐! 그게 뭔데? 아니 농구가 꿈이 아니면 말을 해봐. 저기요,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사장님이 아세요? 네, 저희 알바생도 알아요. 알바생도요? 네. 저희도 잘 압니다. 나만 모른다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자 사랑입니다. 다시 보여, 다시 보여, 빨리 보여.